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그 영국의 수도가 런던인데 현재 런던의 인구가 약 1,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1,100만 명 중에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생활하는 노숙자라고 합니다. 그 12만 명의 런던의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 한국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바로 송기호 목사님이신데요. 오늘은 이 송기호 목사님으로부터 영국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목사님께서 영국에 오신 지가 26년 됐다라고 하셨어요. 예. 그런데 오실 때만 해도 나는 영국에 가서 런던의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또 생각은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 노숙자 선교를 하시게 된 또 계기는 또 뭡니까? 제가 영국에 오자마자 그때가 1992년 7월 5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존 웨슬리인데 영어도 안 되는데 존 웨슬리의 생계를 찾아갔어요. 거기서 한 기도를 했는데 한 10분, 20분 기도한 줄 알았는데 기도하니까 막 눈물이 얼마나 흘렀는지 막 한 2시간 이상 기도했더라고요. 그때 주님께서 그 슬라이드로 한 네 종류의 사람들을 보여줘요. 술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 창녀들, 거지들 그 네 종류의 사람을 보여주는데 영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는데 그 네 종류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섬기라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약하고 술하고 창녀, 거지도 그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줘서 그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만 보면 긍휼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노숙자들에게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가서 뭘 하시는 겁니까? 예, 그들한테 복음을 전하죠. 특별하게 그 냄새 나고 중독 가운데 살아 있기 때문에 그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줬기 때문에 그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영어가 이제 처음에는 안 됐었어요. 제가, 영어가 안 됐어요. 예, 제가 영어를 못 하니까. 근데 전도할 때 보통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고 전도를 해요. 양복을 입고 이제 가방을 주고 가면은 이 길바닥에 앉아있는 그 홈리스들이 내를 보고 완전 일본 뭐 사업하는 사람으로 보상하고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읽어줄래요? 그러면 이 영국 홈리스들이 정성 들여서 성경을 보면 읽어줍니다. 아. 그러면 열심히 읽으면 속으로 기도하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 말씀 통해서 만져달라고. 그럼 성경 보다가 응, 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전도지 뒤에 이제 회개하는 예수 영접하는 그 기도문이 있어요. 그거 보여주기도 하고. 어쩔 때는 참인데 영어가 안 됐는데 한 홈리스한테 노숙자한테 할렐루야 했어요. 할렐루야 하니까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는 한 3분 정도 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니까 동양인 정신병자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3분 정도 지났는데 이 홈리스가 내가 한마디 할렐루야 하면 자기도 한마디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서로 내가 할렐루야, 그 사람 한마디 또 할렐루야. 그렇게 한 2, 3분 더 지났어요. 할렐루야 뜻이 할렐루야가 praise, 야가 야훼,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지요. 근데 눈물을 쭉 흘러요. 할렐루야만 했는데 엉엉 우는 거예요. 남자분이었어요? 남자 홈리스였어요. 그래서 이거 보여줬죠. 전단지를 보여주니까 뒤에서 예수 영접하는 그 보고 읽으면서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어 못한 줄 알고 아주 이렇게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When you spoke to me, hallelujah, my heart's broken. 할렐루야 한마디 할 때 제가 마음이 깨졌대. 야, 할렐루야 한마디 가지고 예수 영접하는 그런 역사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렐루야 한마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노숙자를 향한 전도가 또 즐거울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또 이렇게 노숙자들을 향해서 뭔가 이렇게 전도하다가 당하는 어려움, 핍박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죽을 고비를 한 13번 정도 남겼어요. 누가 선교사님? 예, 런던에서. 한 번에 이렇게
역 앞에서 신런던 시내 역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영국 백인이 한 키가 커요. 한 2m 가까이 커요. 영국 사람이 되게 크지 않는데 큰 사람이에요. 얘한테 오더니 Can I beat you? 그래요. 나 좀 때려도 되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경찰서에서 생활해서 경찰서에서 호신술도 배우고 그래서 이렇게 막을 줄 알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때리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 알았다고 내가 성경책을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여기를 잡고 I'm ready. 내가 준비됐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분은 왜 와서 때리겠다는 거예요? 인종차별자. 인종차별한 사람들이 동양이 싫어하고 흑인이 싫어하고 그런 인종차별 딱 보면 알죠. 인종차별한 사람이지. 그래서 준비해서 I'm ready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권투선수 같아요.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풀더니 얼굴만 때려요. 한 3분 정도. 주먹으로. 얼굴만 때리는데 여기가 찢어져서 한 2cm 정도. 피가 피구나 흘렸어요. 이 사람이 때리다 말고요. 갑자기 내 앞발에서 무릎을 꿇더니 내 바지를 잡으면서 How can I believe in you가 어떻게 하면 당신 믿는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 그래요. 그래서 Repent your sins for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회개하시라고 오늘이 예수 영접할 때라고 그러니까 울면서 예수 영접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경책을 선물로 주고 기도해 주고 그랬죠. 네. 이 사람이 뭐라 그런다면 When I beat you, why you never angry with me? 내가 당신 칠 때, 때릴 때 왜 화 안 냈어요? 그래요. 그래서 I don't have any desire to angry with you. 내가 화내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I no longer live for Christ with me.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사니까 그런 마음 없다고 야 하나님께서 핍박 가운데 있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순간 사람을 변화시키더라고요. 뭐 칼에도 찔린 적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칼 어떤 사람이 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이땐가 저땐가에 이렇게 죽을 고비를 남길 때, 그래서 저는 순교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지금이 청나라 갈 땐가 남부는 어떤 갱이 그 뼈 자르는 칼 있죠. 예. 그 뼈 자르는 칼을 가지고 왔어요. 목을 치겠다고. 아, 그럼 또 이때가 오늘이 또 순교당할 때인가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좋겠다. 복음을 전했는데 아주 죽이려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싫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싫고 목사 싫고 뭐 하여튼 교회 싫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강력해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뭐 복음을 전하다 보면. 네, 그 사람이 이제 목을 자르겠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 기도 한번 하고 알아서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했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순교당에 청나라 가면 이 사람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담임 목사가 죽으면 또 목사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변화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죄 용서하시고 이 사람 죄 용서해 주세요고 기도했네요. 기도 끝나자마자 오, 내 평생에 그런 막 비전까지 보여진 것 처음인데 얼마 머리가 머리통이 잘려서 떨어진 게 보여서 엄청하는 거예요. 목사님 본인의 머리가 떨어지고. 네, 이게 잘려 아니 그 뼈 자르는 칼이 있어요. 미트 크랩버라고. 야, 순간 이렇게 나오는데 썸찍하더라고요. 근데 내 앞에서 으악 소리 지르는데 자기 손가락 하나 자르더라고요. 자기 손가락 자르니까 손가락 뼈가 자르니까 피가 뭐 얼굴하고 내 몸에 튀기는 거예요. 떼굴떼굴 구르더라고요. 그때 이제 복음을 전했죠.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그 사람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 그래서 이제 런던의 센 토마스 병원인데 가는데 그 안 되더라고요. 여기 봉합이 안 되더라고. 지금 그 사람 손가락 하나 없어요. 근데 신학교 가가지고 지금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저를 공격하고 죽이려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 콱콱 뒤집어 놔요. 그러니까 뭐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렇게도 죽이려는 사람도 하나님 뒤집어 놓고 하루는 하여튼 길 밖에서도 일어나고 안에서도 일어나고 그런 일이 생겨요. 킹스크로스라고 런던 시내에 있는 역 앞이에요. 거기가 뭐 마약 증거 술중착들이 많습니다. 거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마약 그런 애들이 술중독하고 그런 애들이 벽돌 있죠. 이거 보도블록 깨가지고 반세계 막 깨가지고 막 던지는 거예요. 이제 그때 목사님한테 우리 내뿐만 아니고 영국 선교사들 같이 있어 한 여섯 일곱 명 같이 있었는데 이제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전도를 했거든요. 와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다 도망갔거든요. 얘도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성령님께서 같이 전을 해요. 무서운데. 그래서 순종해서 복음 전했죠. 다 도망갔는데 내 혼자 남아있으니까 그 돌 던진 애 중 한 명이 어디 가더니 병을 깨가지고 오는 거예요. 좀 무슨 일 있겠구나 싶은데 오더니 목을 찔러 여기 목을 찔려가지고 여기 무슨 관념이죠? 여기 끊어질 뻔했어요. 여기 찔려서 돌리는 거니까 어휴 이 피가 나면서 살 껍질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내를 이제 인질로 삼아가지고 죽이겠다고. 이야 역 앞에서 그러니까요 뭐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아이고 길죠 그러면서 나를 완전히 막 인질을 해서 사람들이 한 150명인 것 같아요. 차들이 다 쓰고 경찰들이 한 3, 4분 만에 왔어요. 근데 경찰들이 가깝게 오면 나를 죽이겠다고 그러고 앰뷸런스도 가깝게 오고 뭐 다 찢고 경찰들이 한 4, 5미터 하니까 못 들어오고 있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오늘이 또 그때도 이제 오늘이 또 정나라 가는 시간대인가 또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이 마약하고 술하고 그런 애들 한 20명 정도 길바닥에 앉아있는데 걔들이 데모를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요. 어떻게 데모스트를 한다면 Kill him! Kill him! 죽여라! 죽여라! 그래. 누굴 죽이라는 거야? 나를 죽이라는 거야. 그게 이제 자기 친구들이죠. 그게. 와, 근데요. Kill him! Kill him! 근데 그 예수님을 Crucify him! Crucify him!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 못 박아. 그 소리로 그렇게 들리더래. 아, 예수님이 저렇게 돌아가시겠구나. 그 군중순리가 무섭잖아요. 그 사람 안 하고 싶어도 누가 이렇게 군중들이 하면은, 아, 그렇게 하겠구나. 아, 이렇게 하겠구나. 다른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경찰들이 막 가깝게 있고, 경찰들이 이제 못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살리려고 그래도.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랬어요. Jesus loves you. 다들 보기가 all your sins. Just repent your sins.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할 테니까 회개하라고. 그리고 예수님 너를 상상 안 친다고. 그러면서 이제 내 마음속으로 마지막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근데 신기하게요. 13번 정도 기도가요. 예수님 기도, 스데반 집사 기도 똑같아요. 저들이 하는 거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 기도가 예수님도 스데반도 내도 그 기도가 나오대. 내가 그 기도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 그 기도를 시키더라고. 제 영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나의 죄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받아주세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내 머리끝부터 발까지 그 막
감동이 되는데, 그 아세요? 그 추운 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할 때 엄청난 그 평안하고 기분 따뜻한 엄청 하나님의 성령 기름 부음을 임하는 거예요. 아, 근데 순간 이 사람한테는요, 이 깨진 병 있죠. 이게 손이 떨리는 거예요, 이제. 떨리더니 그 소리 지를 때 있는데 지금 같이 우 그러는 거예요. 야, 이게 성령 하나님이 이 사람의 손을 꽉 잡고 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뭐, 더 이상 못 들리게. 그러니까 이 깨진 병 있죠. 네, 여기 옷에다가 던지고 탁 터치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경찰이 가가지고요, 새내미 가들 각잡 체포해서 수갑 채워서 바로 가고, 앰뷸런스 가고, 이제 그 바로 그 의사들이 와서 이렇게 바로 애를 하고 와주고. 근데 구경하는 사람들 있죠. 한 150명 전에 구경하는 사람들이 지저스 빅토리어스, 예수님의 승리자입니다. 그래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알거든요. 매일 우리가 그 전도했던 곳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하고 이 마약하고 술하고 그런 사람하고 부딪힌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승리하니까 같이 기뻐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목사님은 순교하실 각오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신다지만 그렇게 주먹으로 얼굴 맞아가지고 피가 터지고 또 칼에 찔리고 병에 찔리고 그런 상태로 집으로 들어가시면 사모님은 가슴이 철렁철렁 하시겠어요. 제 아내도 제가 아내가 제가 순교 잘 당하도록 그 도와주겠다 그래서 결혼했어요. 제가 아내한테 이제 제 아내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떤 질문을 준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순교 당할 것 같으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물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예, 결혼하기 전에 이제. 근데 순교 잘 당하도록 도와주겠대. 그래서 결혼했어요. 하루는 거지들을 13명 데려왔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데려올 때죠. 보통 한 명, 두 명은 많이 데려오고 13명이 제일 많이 데려왔어요. 근데 거지, 우리 집 거실이 좀 컸는데 그 거지 중에 상거지가 있어요. 상거지는 한 20년, 25년 길에서 먹고 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이 청바지를 벗잖아요. 바지를 벗으면 바지 벗어놓으면 벽에다 기도는 바지가 혼자 서요. 이게 이거 떼국물이 묻어가지고 갑옷처럼 돼 있어요. 이게 천이잖아요. 천이 이렇게 하면 천이 부러져요. 이거 갑옷처럼 돼가지고 한 거지는 잘 못 걸어 이렇게 뚜벅뚜벅. 왜 그런가 보니까 이 발톱 있지요. 발톱이 자라가지고 이 휘어져서 속으로 살 속으로 뼈를 단 거예요. 한 2년, 3년 안 자른 것 같아. 세상에 이 발톱이 자라가지고 살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뼈를 다니까 걸을 때 이렇게 걷는 거예요. 보니까 잘라줘야 되겠어요. 손톱깎이로 잘라니까 손톱깎이 이 두께가 그 얇잖아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발톱이 너무 커서. 그래서 철사 자르는 거 있죠. 그 가지고 자르니까 뚜껑뚜껑 잘리는데 아주 죽은 피가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치료해 주니까 3, 4일 후에는 막 이렇게 씩씩해 걷더라고요. 그런 그 영혼들 있죠. 그 길에서 오히려 수십 년만 먹고 잤기 때문에 이런 데 있죠. 이렇게 뒤에, 등 뒤에 이런 데 피멍이 들어있고 굳은 살에 베껴있고 그래요. 침대에서 자라면 침대가 불편하다 그래요. 바닥이 더 편하다고. 그래서 그럼 영혼들 돌보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길거리에서 잠자는 노숙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이제 집으로 데리고 오시는 거군요. 그래서 9년 동안 21명이 우리 방 8개의 그 선교센터가 있었는데 뭐 정상인도 있었지만 또 술 중독자 뭐 그런 사람들을 좀 데려와서 21명이 9년 동안 생활했어요. 거기서 변화받아가지고 목사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몇십 년 동안 술, 담배, 마약에 쩌들어서 살던 사람이 그렇게 빠르게 그 생활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한 10명 도우면은 2명, 3명, 한 20%, 30%만 이렇게 바꿔줘도 아주 기적입니다, 기적. 작년 9월 달 한 어떤 홈리스가 우리 주차장 뒤에 있죠. 거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빌딩 그 건축하고 남는 그물망이 있거든요. 그물망에서 비가 오는데
야, 근데 처음에 사람 죽은 줄 알았어요. 비 오는데 그 사람이 있으니까. 흔들어 보니까 안 죽었어요. 뭐, 별 사람 다 보니까. 근데 그 사람이 젊었는데 이름이 뭐냐니까 가인이래. 가인이 이제 살인마잖아요. 최초의 살인마. 근데 내도 모르게 성령님께서 너 이름은 오늘부터 가인이라 하지 말고 사무엘이라 한다, 사무엘. 그렇게 했네. 그리고 교회 데려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막 우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우리 교회 주차한 그 뒤에 거기서 자기하고 우리 교회를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받았어요. 13년 동안 담배 피운 거 그만두고 술, 담배 다 끊고 뭐 마약도 했던 사람인데 마약 끊고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요.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사무엘로. 그리고 요건을 받아가지고 새롭게 해서 제 첫 번째 간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가고 지금 신학생이 됐어요. 신학생이 되기서 지금 목사 훈련을 받고 있어요. 아이고. 쉽지 않죠. 네. 돈도 많이 들 것 같아요. 그 하루는 멀게 떨어졌어요. 목사님이? 예. 네. 이 거지들이 우리가 응이 좋아요. 홈리스들이요. 내가 음식 떨어졌다 그래가지고요. 이 홈리스들은 그 지하철도 다 무료로 타고 다녀요. 다. 이 자기들끼리 이게 소문을 내는데 이들 소문이 뭐 인터넷 저리 가라요. 뭐 얼마나 빠르게 내는지. 우리 도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길에서 구글해가지고요. 거지들이? 거지들이. 구글해가지고 내를 도우는데 한 2주 동안 2주 동안 우리 질문을 놓고 해요. 그래서 Pastor Paul, I heard about that. Here you are. 내가 들어서 안다 그러면서 그 테스코 봉지 있어요. 비닐봉지. 거기다가 이만큼 동전을 줘요. 묵직해요. 1p, 2p, 뭐, 이만큼. 야, 그래서, 거지들이, 그, 길에서 구걸 해가지고 갖다 주는데, 그거 가지고 음식 사서 먹은 게 먹었거든요. 먹은데 눈물 나더라고. 야, 영국에서 이 하나님이, 예, 거지들을 통해서 나를 돕네. 하나님 하시는 거 보면, 뭐, 구원받아서는 게 아니고, 영국에 있는 길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구걸 해가지고, 이, 선교사를 도우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 보면 참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도 할렐루야 저래도 할렐루야입니다. 참 감사하죠. 그러면 그렇게 노숙자들이 교회 오고 그러면 일반 그냥 성도들도 그 노숙자들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과정들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전에는 뭐 정말 뭐 15년, 20년 길에서 한 사람들 데려오니까 이제 그들까지 그룹이 생겨서 우리 교회에 와요. 한 130명 한 출석할 텐데 130명 중에서 28명이 길에서 먹고 자는 거지였어요. 28명이 나오니까 냄새가 막 심해요. 주일날 우리 정상인 성도님이 예배 끝나고 나한테 하루를 찾아와서 Pastor Paul, I love our church, but when I come on Sunday, I lose my peace.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좋은데. 우리 주일날 교회 나오면 자기 갖고 있는 평안함도 떠나버린대.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모르겠냐고 냄새. 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정상인 성도가 같이 이 냄새 나는 예배 드리는데 자기 갖고 있는 평안함도 평강이 떠난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내 할 말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렇죠. 그럼 당신 예수님이라면 어떡하겠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좀 생각하더니 예수님이라면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겠대요. 그럼 그렇게 하라고. 쉽지 않습니다. 이거 뭐 사람 특수사역이라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고 특수사역이 아니고 예수님의 평범한 사역이 뭐 가난한 자, 병든 자, 또 세상에서 버림받는 사람들 그 사역했기 때문에 당연히 특수사역이 아니고 예수님 사역이라고 봐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나온 사람들은 선교적인 마인드가 없으면은 쉽지는 않아요. 그럼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노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하고 예.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예. 1년에 이렇게 한두 번씩 또 그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또 방문하시죠? 그렇죠. 예. 왜 이스라엘을 가신 겁니까? 예. 제가 성경 통독을 했었거든요. 계속 성경 통독. 2003년에 이제 이스라엘을 보이네요. 그래서 제가 2003년부터
한 10년 된 신학교인데 그 신학교를 우리가 인수해서 2003년부터 런던 시내에서 로고스 신학교를 운영했어요. 그래서 야 우리 신학생들한테 내가 깨닫는 이스라엘 좀 깨닫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매년마다 2월 그 본방학이 있어요. 그때 학생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 그냥 성지순례가 아니고 우리는 전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전도해. 가면 좋아들 하던가요? 그렇죠. 가면은 신학생은 돈 없으니까 우리는 밥통을 갖고 다녔어요. 그룹으로 다니는데 밥통 갖고 다니는 팀은 없더라고요. 그 이스라엘. 그래서 정말로 그 복음 때문에 가고 전도 때문에 가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많이 받고 또 그들이 이제 성숙해지고 또 교회 개척에서 담임 목사들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하고 따라갔던 사람들이 또 자기 교회 이스라엘 기도 모임이 시작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복음 전도할 때 영국보다는 핍박이 좀 덜하던가요? 예, 영국에 워낙 내 죽을 고비를 많이 남겨서 이스라엘 유대인들 뭐 세게 나오는데 돌 던지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하루는 디베라 그쪽에서 전도하는데 유대인이 전통 유대인이요 옷을 복장을 이렇게 입은 사람한테 히브리어 신약 성경을 줬어요. 그러니까 딱 보더니 성경을 찢어가지고 나이타를 그리 준비했더라고. 그래서 확 불 붙여가 후 부니까 종이가 얇잖아요. 불 붙이니까 이 머리하고 내 눈썹이 타졌어요. 다시는 이스라엘 못 오게 하겠다고 막 그렇게 다 하고요. 유대인들이 좀 핍박이 있죠. 그런데 뭐 칼 가지고 찌른다든지 뭐 총 가지고 온다든지 그러지는 않고, 그러니까 런던에서 이렇게 죽을 고비를 당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핍박은 그냥 할렐루야죠. 보통이죠. 괜찮더라고. 한국의 브레드 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혹시 우리 런던에 계신 우리 송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 요청을 좀 하시겠습니까? 제가 교도소 선교를 한 20년 했거든요. 영국에서? 여기 브릭스턴 교도소라고. 영국에 교도소가 160개 있습니다. 그리고 총 8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꽉 찼어요. 그래서 외국인 죄수들은 본국으로 다 보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1998년부터 선교했던 그 채플린으로 일했거든요. 교목으로. 거기에서 900명 죄수 중에서 무슬림들이 한 20명 정도 했어요. 20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3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요. 야, 지금 영국의 이 반사회주의, 안티소셜, 그리고 안티가브먼, 반정부적인 사람들이 누구라면은 죄수들입니다. 감옥 죄수들. 또 누구라면은 이슬람을 갖고 있는 무슬림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감옥에 무슬림들 들어가면은요, 완전 죄수하고 딱 맞는 거죠. 그냥 그 휘발유에다 불 붙이는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순교당할 수 있는 그런 여러 번 일이 일어났던 것들 중에서도 무슬림들이 많습니다. 무슬림들이 날 죽이고 싶어요. 그래서 2015년 3년 전에 그 교도소 안에 여러 채플린이 있는데 그 천주교 채플린도 있고 뭐 다른 채플린도 있고 그런 일 무슬림 채플린이 시니어 채플린이 된 거예요. 선임자라. 이 사람 나를 보더니 You are radical Christian. 아주 막 좀 강력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주 모함을 해가지고요. 저를 작년 8월에 쫓아낸 거예요. 그게 이제 법무부가 실수로 한 거예요. 법무부한테 그 편지를 띄워서 법무부에서 나한테 편지가 와서 당신 그 브릭스턴 교도소는 가지 마시오. 다른 교도소는 가도 되는데 그 교도소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못 온 것도 없는데. 그래서 크리스천 컨선이라고 변호사들이 크리스천 변호사 4명이 저를 도와서 지금 싸우는데요. 지금 법무부를 상대로 이렇게 어필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항소를 해놔가지고 Thank you, Jesus. Thank you, Father. Thank you, Holy Spirit. I'm very exciting. For one year later, I return to Brixton Prison to share the good news of Lord Jesus Christ. Praise God.
Can you make a picture for him? Yeah. He changed my life. He changed my life. And he Jesus changed your life. But you are a Jesus man. I am a messenger. Jesus man. Thanks be to God, what God has done for me and for all the British Christians. My victory is not only my victory, it's a victory of all British Christians. A chaplain claims he's been unfairly dismissed from Brixton prison after he faced opposition from a Muslim colleague. I never had any problem, but since senior chaplain coming, Muslim imam come, I had a so terrible problem, and then finally he kicking out me. Let you go downstairs, we're gonna pray together. Everybody come downstairs. I received so many letters and even email and then telephone call from all of UK and through Christian Concern. They received many letters and they gave to me. Can you imagine, I think over 40,000 British Christians, they gave the petition. Even non-Christian, those who are just a normal Englishman, they are so angry, and even they are not born again, they give this petition because they are upset by my story. Praise God for them. It's not wonderful. God deliver me from all the darkness. If God changed my life, God can change your life. I met the governor at the Brixton prison, and then he, you know, read a statement of what shall I do. And then I'm re-stayed at the Brixton prison. I go back there. It's a wonderful news, fantastic news. I was so exciting. I encouraged the governor, well done, you did very well. I encouraged him because they found the truth. I can't express how much God has done great things for me. It's not only for myself, but for all our congregation. And then even all these 43,000 people who gave the petition for me to reinstate in the Brixton prison. It's an amazing, it's a blessing. That is why we love to go back to Brixton prison again and then to share the good news of Lord Jesus. We thank you. We love you, Lord. Thank you, Lord. Whenever I go to Brixton prison, my spirit is alive. My spirit is exciting to share this good news of Lord Jesus. Therefore, thank you so much for you guys who gave the petition for me to reinstate at the Brixton prison. Thank you so much once again. And then my encouragement for you, stand up for Jesus. 그래서 정말로 이 영국을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제일 종교가 영국은 지금 무슬림입니다. 이슬람. 그리고 300만이 넘고요. 기독교인들이 한 240만, 한 3% 되고요. 5%가 넘는 게 무슬림이고. 그래서요, 이 무슬림권에 있는 그 영혼들이 정말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하게 이 영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이제 일어나야 돼요. 무슬림들 전도하면은요, 무슬림들 막 하루에 한 5명 전도하면은 5명 중에서 1명 아니면 2명은 무슬림입니다. 길에서. 강하게 내들 거절해요. 막 욕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요, 영국의 사람들은요, 뭐, 사랑 하면서 그냥 살짝 숙이면서 그냥 가요. 근데 저한테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담대함을 줬군요. 그래, 뽀아. 그래서 어떻게 타는 거야? 우리 무슬림들에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러면 무슬림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해요. 근데 영국에 지금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고 있어요. 영국 크리스천들에게 사인하면서, 야, 영국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한 3만 8천 명이 이렇게 사인하는 게 쉽지 않은데, 야, 그것을 지금 하에서, 아, 영국에 그 이 핍박당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한다면 영국 크리스천들이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국의 크리스천들이 다시 일어나서 예전처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바라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또 바라고, 우리 선교사님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보호하셔서 신체적으로 위협 느끼지 않고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같이 기도해드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